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나태해지면 나쁜 운으로 가게 되고, 물론 열심히 놀 살고 선하게 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애군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만 또 삶이 그렇죠. 예, 그래도 대답이 너무 건강하네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움직일 때 좋은 운, 여러 운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나한테 오겠어요. 그쵸? 네. 예, 아주 예쁜 생각입니다. 예, 저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책 제목은 노인과 관할고 전하는 머니 스탠리입니다. 예, 오늘 몇쪽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읽을 페이지는 135쪽입니다. 135쪽. 잘 기억해요. 시작하세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키나 잡고 있어. 키나 잡고 있어. 아직. 아직. 운이 많이 남았는지도 모르니. 운이 많이 남았는지도 모르니.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생각했다.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좀 샀으면 좋겠군. 지금 당장 좀 샀으면 좋겠군. 그렇지만 무엇으로 하지? 그렇지만 무엇으로 하지? 잃어버린 고기잡이용 작살과 잃어버린 고기잡이용 작살과, 부러진 칼, 부러진 칼, 그리고 못 쓰게 된이두 손으로 그리고 못 쓰게 된이두 손으로 도대체 무엇을 사올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사올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살수 있을지도 몰라. 혹시 살수 있을지도 몰라. 노인은 말했다. 노인은 말했다. 바다에서 허송세월하며 바다에서 허송세월하며 지낸 84일이란 값을 지낸 84일이라는 값을 치르려고 행운을 샀어. 치르려고 행운을 샀어. 그리고 거의 살 뻔도 했잖아. 그리고 거의 살 뻔도 했잖아.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생각했다. 행운이란 행운이란 여러 형태로 찾아오는데 여러 형태로 찾아오는데 누가 그것을 미리 알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미리 알수 있는가? 그렇지만 그렇지만 나는 행운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나는 행운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그것을 좀 갖고 싶다. 그것을 좀 가지고 갖고 싶다. 그리고 그리고 행운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겠어. 행운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겠어. 어서 환한 불빛이 보였으면 좋으련만. 어서 환한 불빛이 보였으면 좋으련만.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봐, 늙은이. 이봐, 늙은이. 자네는 한꺼번에 자네는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바라는군. 너무 여러 가지를 바라는군. 여기까지 할게요. 아,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스토리텔링 잘 엮어보세요. 시간적 배경은 노인이 두 마리의 상어를 놓치고 난뒤 30분 정도 지났을 시간이고요. 예. 지금은 불빛은 없고 오로지 검은색만 있는 밤하늘이 보이는 밤 7시 정도입니다. 예. 공간적 배경은 상어들은 바닷속으로 내려간 뒤 지금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예. 노인은 반토막이 난 자신의 물고기와 자신의 북어배와 함께 있습니다.
예. 네, 주요 등장 인물들은 노인 그리고 물고기입니다. 노인은 혼잣말로 운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것이든 값을 치르겠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의 물고기는 지금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탈 가치가 엄청나게 낮아졌지만 그 물고기는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장식으로서 보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가치는 낮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노인은 자신의 운을 믿는다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운을 믿는다. 예.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하는 이유는 첫째, 노인의 운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둘째, 하지만 물고기를 만난 순간부터 운은 거의 최상급이었습니다. 셋째, 하지만 아직까지 운이 끊겼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문장은 노인은 자신의 운을 믿는다입니다. 예.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지금 계속해서 희망을 바라고 있는 노인에게 다시 한번 운이 찾아와서 마을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노인이 원하는 마지막 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운은 자신이 안전하게 마을까지 돌아가서 소년과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건 운이라기보다는 소망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으면 무엇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상어가 오지 않는다. 그렇지. 아 상어가 오지 않는 운을 원하는군요. 네. 아 그러네요. 노인이 겨우 일생일대 최고의 대어를 낚았는데 거의 다 뜯겨 나가서 두 마리가 이제 겨우 사라졌고. 이제 드디어 이거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좀 그 상어가 오지 않는 운 그걸 원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운에 대해서 한번 기원해보고 운을 한번 부탁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조는? 저는 운을 그렇게 부탁한 적은 없는데 예. 언제 시간 그 컴퓨터 시간이 잘못되어가지고 예. 9시 40분으로 되어 있어서 예. 온라인 수업에 늦은 줄 알았는데 예, 예. 설정을 켜서 다시 자동으로 설정해보니까 시간이 7시 40분이어서 그때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저 컴퓨터 시간이 잘못 설정된 거라서 운이 좋아서 온라인 수업에 늦지 않았게 됐다. 아, 네. 앞으로 살면서 어떤 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힘든 인생의 뭐 시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 조도 성인이 되고 이 사회 구성으로 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네 어떤 운 주머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업을 받을 수 있는 취업운 같은 게 하나 오늘 좋은 취업운 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건 준비하되 내가 원하는 회사에 그것도 어느 정도 운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쵸? 네 예, 자기를 좀 좋게 보는 면접관이 있어야 되는 것도 운이고 그쵸? 맞네요. 네, 예. 그렇군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좀 어떤 하나의 병이 걸렸을 때, 살짝 그 병이 아니었으면 하는 운. 그런 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예. 너무 많이 바라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운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은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운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좋던 나쁘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운이 많이 따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운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쁜 운은 애운이라 그러고 좋은 운은 행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네. 별자리에 있을 때 우리 조의 말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그 운을 만나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운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일 때 그 운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나태해지면 나쁜 운으로 가게 되고 물론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애군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만 또 삶이 그렇죠. 예,
그래서 대답이 너무 건강하네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움직일 때 좋은 운, 여러 운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나한테 오겠어요. 그렇죠? 네. 예. 아주 예쁜 생각입니다.